오데사 기차역 대피소에서 보도합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서 있는 오데사 센트럴버스 정거장 근처에서 사이렌 소리를 막 들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데사 전 지역에 울려 퍼졌던 이후 처음 울린 사이렌인데요. 현재까지는 모든 게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듯이 이곳의 등들이 아주 희미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오데사 시민들은 불들을 끄고 집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빛들만 켜기 때문입니다. 이곳 중앙 오데사 기차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7시 10분인데요. 10분 전 7시부터 통행금지가 시작되었고요. 야간 통행금지령은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시행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은 최고조로 긴장된 상태이며 맞은편의 센트럴버스 정류장은 현재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기차역 지하에 있는 대피소에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이렌을 멈췄고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아름다운 건물의 중앙 홀로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온 많은 사람들은 여러 방향으로 나간 기차를 타기 위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막 센트럴버스 정류장의 중앙 홀로 자리를 옮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오데사는 꽤 조용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센트럴버스 정거장에서 I-24 뉴스의 피에르 가르샤였습니다. 세상은 작다라는 뜻을 가진 올람 카탄 신문사의 이타마르 모루와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저는 지금 도시 밖에 있지 않고요. 가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인이 소유하고 있는 IT라는 이름을 가진 하이테크 빌딩 안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스라엘 시민들과 유태인들의 거점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분 안에 여기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버스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송 관계자들과 채널 13 직원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난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이 그곳을 빠져나가는 과정을 보도해 왔는데요. 어려움이나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가장 큰 장애물은 지금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남성들은 일단 군대에 가야 합니다.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들은 다 의무 복무입니다. 사람들이 국경에 일단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은 멈춰 서야 하고 그들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인지 아닌지 군대에 가야 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는 모든 것을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검문소에서는 러시아어나 우크라이나어 외에는 다른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나 히브리어나 단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상황에서는 때론 폭력도 사용됩니다. 전 지난 24시간 동안 나가려다가 3번이나 거의 무기로 공격받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러시아인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우크라이나를 나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 곳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각각 13시간 이상이나 걸려서 결국 못 나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현재 피난을 떠나고 있고 또 수십만 명이 남아서 싸우기로 선택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SNS를 통해서 화염병을 만드는 법과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데 그런가요?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나요? 승리.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시민들이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군대와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용한 상태이고요. 벌써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로서의 기능은 없었습니다. 정부의 관계자들은 이곳 저곳에 퍼져 있고요. 얼마 전 인터뷰에 의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의 복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시민들 우크라이나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소통 채널이 없습니다. 현재 군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